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영어 감각을 깨워드릴 에스텔입니다. 제가 요즘 진짜 바빴어요.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, 또 온라인 강의도 하고, 홈페이지 리뉴얼 준비도 또 요즘 하고 있고, 육아까지 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바빠서, 아, 정말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만약 제가 이걸 제 미국인 친구한테 말한다면, 나는 나의 시간이 필요해. I need a little my time. 이렇게 말하면 요즘 좀 어색하게 들린다고 해요. 왜 그럴까요? 그리고 요즘엔 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? 우리 오늘 배워볼게요. 결론부터 말하면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.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되세요. I need me time. I need me time. 여러분 혹시 me time 이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? 이게 신조어인데요. 예전에는 I need me time 이런 문장 자체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원어민 선생님께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나만을 위해 힐링하는 시간, 이런 개념 자체가 없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. 한국이든 서양이든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, 막 나만을 위한 힐링 시간을 가져야 한다, 이런 생각 자체를 잘안 했었죠. 그래서 이런 말 자체를 많이 안 했었는데 요즘엔 달라졌죠. 이게 기사 제목인데요. How much me time do you get a week? 일주일에 나만의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? Find me time while kids are in school.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나만의 시간을 찾으세요.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거죠. me, 나에게라는 뜻이잖아요. 나에게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. time for me, 나를 위한 시간인 거죠. 그래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는 I need me time. 나만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땐 a little 붙여서 I need a little me time. 나만의 시간을 원해라고 할땐 I want me time. 진짜 간절히 원한다라고 할땐 I crave me time. 이건 제 얘기네요. 나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 좋아하고 즐길 땐 I love me time. 예전엔 이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그냥 I need my time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me time이라고 해야지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. 그렇다면 my time 이 단어는 언제 쓸까요? My time은 내 시간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. 내 업무 시간,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시간, 퇴근하는 시간, 친구 만나는 시간, 학원 가는 시간, 이 모든 것들이 다 my time에 속하고요. 만약에 상사가 거의 퇴근 시간 다 돼서 일을 왕창 줘요. 그때 내 시간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. Please respect my time. 내가 퇴근하고 약속도 있고 내 시간, 내 스케줄이 소중한데 이 나의 전체적인 시간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. My time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.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요. 이건 시간 낭비야 라고 할 때, It's a waste of my time. 내 시간을 잘 관리하려고 해. I try to manage my time. 이렇게 my time은 모든 나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. Me time은 정말 순수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이에요.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 취미 생활하고 힐링하고 그리고 업무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을 me time이라고 하고요. 만약에 my 이 단어를 이용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나만의 개인적인이란 뜻을 가진 own 넣어줘야 돼요. I need my own time. 이건 가능해요. 네, 그럼 우리 my time, me time 이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영어 대화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. How have you been spending your time during quarantine? I try to manage my time between work, proper meal times, and working out. You've been so busy lately as new parents to twins. How do you manage? True, I need some quality me time, but I feel bad for leaving my husband to care for them on his own. 네, 이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, I need my time 아니고, I need me time, I need my own time처럼 말할 수 있겠죠? 오늘 배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!